인연 따라서, 업력 따라서 그 집안에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조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지어서 우리가 몸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업력 수생이라 그래. 그런데 보살은 조금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정도가 아니고 보통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뭔가 그 자기의 어떤 그 원력을 강하게 먹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건 원력 수생 그래요. 원력을 가지고 이 몸을 받고 태어났다. 그런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열반하신 그 칠불 우리 사형님인데 통광 스님은 그 6.25 때 그 거기에 이제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던 곳인가. 빨치산들이 거기에 마지막까지 그 항전하던 곳이 그 저기 피압골 아닙니까? 바로 피압골 옆에가 칠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깡그리 그 유명한 운상선원이라든지 그 유서 깊은 사찰이 다 타버렸어요. 그 일부러 군인들이 불 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빨갱이들이 거기 서식한다고 해서 일부러 있을 곳을 없애기 위해서 불 지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싹 타버린 곳을 말하자면 이 스님이 거기에서 천일 기도를 몇 번을 하면서 그 오늘날 칠부를 다 일으켰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스님은 원력 수생이다. 칠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요. 또 당신 그 출생지도 바로 그 밑이야. 그 밑에 사람이라고. 그 참 신기하지. 그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칠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원력 수생이다. 그렇게. 그런 그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정도만 좀 넘어도 그렇게 이제 원력 수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옛날에 서원해라고 하는 말은 서원 그 원력을 원력을 기억한다. 부처님이야 뭐 전생이나 저전생이나 그 전생이나 금생이나 내생이나 또 무수한 내생까지도 그 원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게 원력입니다. 한 중생이라도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그 원력, 뭐 그것이 이제 부처님 원력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해탈문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저 시방 신중신은 그 광명 보조 무변 세계, 광명으로 무변 세계를 널리 비추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해음조복 신중신은 대음성으로 큰 소리로 대응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깨우치는 깨우쳐서 영환히 조복하는 환희하고 조복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렇습니다. 큰 음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 소리가 크다고 해서 뭐 귀창이 찢어지도록 지른다고 해서 그게 대음이 아니고 바른 말, 정의로운 말, 이치에 맞는 말, 다시 말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대음, 큰 소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요. 그 다음에 정화 엄계 신중신은 덕신여 허공하여 몸이 허공과 같아서 주변 주하는 두루두루 가서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고, 무량위 신중신은 한량없는 위의 신중신은 덕시 일체 중생이 재불 경계를 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하더라도 진정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얼마만치 봅니까? 그저 뭐 만분의 1, 10만분의 1 정도 부처님은 훌륭한 분이라서 우리에게 복을 내린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친다. 또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다. 뭐 이런 정도로 그저 우리 깜냥대로 그야말로 중생 수기 등리이죠. 그릇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보는 그 정도로 이제 보는데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경계를 보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최성광엄 신중신은 덕영 일체 깊이 중생으로
배고프고 주리고 배고픈 그런 중생으로 하여금 생력 만족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육신의 건강이 그게 생력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충실한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최선강은 신중신은 말하자면 일체 중생들의 그 배고프고 줄인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 불법을 통해서 또한 건강이 만족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광향운 신중신은 득 제1체 중생의 번뇌 구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의 번뇌의 때를 제거하는 그 늘 우리가 말하는데 번뇌, 무명 이걸 제일 아주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하죠. 사실은 그 번뇌 무명이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것을 뒤치면은 바꾸면은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번뇌 많은 사람이 지혜도 나중에 훌륭해요. 번뇌 없는 사람은 지혜도 없습니다. 저기 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무슨 번뇌가 있습니까? 그건 지혜도 없어요. 번뇌 많은 사람이 지혜도 많아. 자비도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이 나중에 큰일도 해. 욕심 없고 아무 뭐 꿈도 없고 그런 사람은 큰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해. 어려서부터 아주 그 심청이 많고 욕심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큰일 이룬다고요. 그렇습니다. 번뇌 무명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자면 제거하지는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걸 바꾸는 거지 변화시키는 거죠. 지혜 작용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캄캄하다가 햇빛이 들어오거나 불이 켜지면 얼마나 밝습니까?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불 켜봐야 큰 효과 없어요. 캄캄할 때 불 켜면 그게 효과가 훨씬 더 있습니다. 환하죠, 정말. 정말 환합니다. 뭐 30쪽 등만 하나 켜도 아주 환하죠. 아주 캄캄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욕심 많고 탐민치 삼독이 많고 번뇌가 많고 막 그냥 신청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격을 뒤치면 뒤바꾸면은 지혜도 많고 자비도 많고 봉사심도 많고 원력도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캄캄한 밤에 등불 하나 켜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 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바꾸었을 뿐이야. 어둠이 언제 있어? 내가 불교에 대한 첫 깨달음이 바로 송광서 관음전에서 부전 볼 때 그 무수전에서 참선하다가 그 관음전은 송광사의 그 무수전에 사는 그 수자 스님들이 관음전 예부를 맡게 돼 있다고요. 그때만 해도 뭐 신도 그 하나 안 오던 그런 시절이니까 거기서 이제 캄캄한 어느 날 밤에 관음전에 가가지고서 늘 가던 길이고 거기서 얼마 안 돼요. 무수전에서 바로 이웃에 붙어 있어 관음전이. 그래 가가지고 늘 익숙한 길이니까 눈 감고 가나 눈을 뜨고 가나 별로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했어. 그래 드듬드듬 해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이제 문을 열고 몸 방향을 딱 이렇게 옆으로 이제 문을 들어가니까 정문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옆문으로 딱 들어가. 그러면 저쪽에서 옆문에 들어와가지고 몸 방향을 몇 도로 틀어야 여기 이제 딱 성향이 놓여진 요 탁자에 온다 하는 것을 이제 늘 익숙하잖아. 연습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익숙한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와서 딱 성향을 손 이렇게 하면 딱 성향등이 잡히는 거야. 더듬거릴 필요도 없어. 그만치 익숙하잖아요. 그래 불을 딱 켜니까 그렇게 어둡던 것이 환하게 밝은 거야. 근데 그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명번뇌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아주 힘줘서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서 내가 어떤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사실 그래요.
일체 중생의 번뇌의 때를 제거한다. 바꾼다. 뜻입니다. 바꾼다. 바꾸는 거지. 어둠을 바꾸는, 밝음으로 바꾸는 것이고, 번뇌를 지혜작용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수호섭지 신중신은, 득 전 일체 중생의 우치, 맙, 일체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마의 업을 전환시키는, 여봐요. 여긴 전자, 구를 전자를 썼잖아요. 전환시킨다. 바꾼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의 마의 업을 갖다가 전환시키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아주 삿된 짓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전환시키면 그게 참 뭐 봉사활동이고 보살행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아예 소극적인 사람은 그 뭐 자비행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고 마음을 그렇게 보살행하려고 써도 그게 크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이치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버릴 사람 하나도 없고 버릴 마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마음씨도 그게 어떻게 전환만 시키면은 오히려 큰 제목감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현섭화 신중신은 덕 보일체 세주 궁전 중에 일체 세간 주인들의 궁전 가운데서 장엄상을 현시하는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고 부동광명 신중신은 일체 중생을 보섭해서 널리 다 포섭해가지고서 계령, 생, 청정, 선근 다 하여금 청정한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청정한 선근, 훌륭한 선행, 좋은 선행. 그것도 이제 혼자 조금씩 조금씩 조그만하게 그렇게 선행을 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합해가지고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듯이 한 사람이 하던 게 두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하면요 그게 두 사람 몫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몫이 된다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마다가 두 사람하고 두 사람마다가 세 사람 하면 그 세 사람이 합해 놓으면 그 힘은 일곱 명, 여덟 명 힘이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선행을 좀 하고 싶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때 이제 모두 힘을 좀 합해서 하면은 그걸 이제 울력이라 그러잖아요. 사찰에서는 울력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옛날 사찰에서는 이 그 요즘처럼 그 어떤 그 경제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절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법당 하나를 수리를 한다. 옛날에 이제 지어놓은 것이 헐어가지고 수리를 한다 할 때 참 그 수리하는 힘이 참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수리하는 게. 그래서 보면 법무사만 하더라도 어산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 모임 있잖아요. 개 모임이 본래 그런 것인데 엉뚱하게 이제 변질이 됐지만은 그 비석이 있어요. 어산계 해가지고 개 이름을 어산계라 했어. 그래갖고 스님들이 한 달에 쌀 한 말씩 내자. 그때는 이제 개인이 이제 그 말하자면 밥값을 냈거든요. 전부 개인이 밥값을 냈습니다. 그래갖고 개인이 전부 논이 뭐 한 마직이나 두 마직씩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개인 재산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껴가지고 1년에 이제 한 말씩 내자. 혹은 한 가만씩 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몇 년을 모아가지고 법당 하나 중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비석에 그 사연이 쭉 적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스님, 어떤 스님. 몇 수십 명 되는 스님 명단이 적혀 있고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그런 것이 다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 법당 하나 중수하고 또 법당 하나 중수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 사연들이 옛날 역사에는 아주 역력히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개 본래 취지라.
남의 돈 먼저 타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참, 걔도, 옛날 우리 그 시골 마을에서도 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무슨 큰 일을 치르면은, 뭐, 사람 말씀 내서 뭘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다. 그게 이제 부주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또 다른 집에 또 큰 일이 있으면 또 이쪽에서 또 그렇게 돕고. 그게 이제 개의 취지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 찬탄입니다. 선근 좋은 일을 할 때 보다 더 이제 폭넓게 확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그렇게 이제 개를 모아서 좋은 일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요즘은 이제 복지 재단, 복지 단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때 정희 경계 신중신이 승불유력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신중신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사대. 아, 숨이 진급 전에 내가 기억하건대 숨이 진급 전 수미산을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하나가 한 겁이라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 많고 많은 급 이전에 수억만 년 전에 이런 말이죠. 숨이 진급 전에 유불 부처님이 계셔서 묘광이야. 부처님이 계셔서니 묘광이라 출렁세라 묘광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 세존이 이 세존이 지금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피 열애소에 저 열애처소에 묘광 부처님 묘광 부처님 처소에서 발심 공양 일체 부려다 발심해서 일체 부처님께 공양했더라. 그때 이제 뭐 묘광 부처님이 출현했지만은 그건 이제 대표 부처님이고 이 시대 대표 부처님은 석가모니시고 그 나머지 묘광 부처님 당시 때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은 역시 다 부처님이고 이 시대 우리가 대표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관찰해 보건대 우리 모두가 또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체 생명이 다 부처님이다. 그렇게 알고 공양하는 거예요. 일체 불에게 공양 올린다. 공양 중에 제일 공양은 뭐다? 법공양이다. 예. 꼭 공양 공양하면 먹을 것부터 떠올린다. 아침 잘못 먹고 온 사람들은 오늘은 떡을 뭘 하셨나. 그게 공양인 줄 안다고.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참 공양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에서부터 법공양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다 공양은 공양입니다. 과일 하나 차 한 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 어디에 출입할 때 그 선후를 이렇게 다투지 않고 양보해 주는 것도 그것 또한 좋은 공양이고 길에서 차를 운전해 갈 때도 옆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되게 바쁜갑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시지. 왜 이제 가는 거야. 옆에 사람하고 그런 농담도 해가면서 딱 양보해주고 가는 거야. 양보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시지. 저렇게 위험하게 끼어들 일을 하다니. 예. 그러면서 양보 딱 해주면 기분 좋고 즐겁고 복짓고. 그 우리 불자들은 이런 이치에 배우기 때문에 저절로 복 많이 짓게 돼요. 그래 발심 공양 일체 불이라 그것 또한 일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라. 열애 신방 대광명이여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몸으로 큰 광명을 놓으며 이 불법 광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법 광명 경이라는 경자하고 법법자 경법 광명 그렇게 아세요. 이 화엄경이야말로 경법 광명입니다. 그대로 불법 광명이고 기왕이 법계 미불총하사 그 빛이 그 광명이 법계에 가득해서 두루하지 아니요 가득하지 아니요 함이 없더라. 중생우자 심조복하니 중생이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광명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다 조복했으니, 아이고, 이제 스님 말 들으니까 절대 끼어들게 하는 사람 욕하지 말아야지. 예. 양보해줘야지. 예. 그리고 나는 끼어들게 하지 말아야지. 예. 꼭, 그, 저기, 저, 아, 택시 기사 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 예. 자가용 몰면서 왜 택시 기사 같이 운전을 해? 예. 점잖게, 예. 점잖게, 천천히 침착하게 그렇게 하면은, 보기도 좋고, 옆에 사람도 감화가 받고, 같이 동승한 사람도 편안하고, 그 이제 막 그런 마음을 조복하는 거예요. 중생우자. 오늘 그런 법문 들었으니까, 중생우자야. 중생의 그 소식을 만난 사람, 그 내용을 이제 들은 사람은 마음에 조복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조복하니. 차, 이것은 조방, 신중신이 소견 본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의 성진 시방국이여, 열의 성 소리가 시방국에 떨치며, 시방국도에 떨치며, 일체 은음 실원만하사, 일체 은음이 다 원만하시사. 이 또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팔만대행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있는, 내 앞에 있는 화엄경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 소리 뭐, 어디서 듣습니까? 그냥 그렇게 액면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게 경전이 이해될 이유가 없어요. 하긴 이제 앞으로 과학이 되게 발달하면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말씀을 지금 녹음할 수 있대요. 좀 있으면. 그, 안 흩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한 소리 다 이 속에 있어. 그, 욕 절대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돼. 그게 이 우주 공간에 어딘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그, 저, 이제 그 기계를 딱 사다 놓고, 타임을 이제 딱 맞춰. 과학으로 소급하는 거야. 몇월 며칠 날, 2013년 몇월 며칠 날로 딱 소급해가지고, 법화경, 이제, 환경 공부하는 강의실, 그 시간에 딱 맞춰놓고 녹음 딱 해버리면 우리가 한 소리 다 녹음 그때 가서도 할 수가 있어. 그 지금 그런 이야기가 벌써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3000년 전 부처님이 설법 소리를 지금 그 시간에다 딱 타임을 거기다 맞춰놓고 녹음기 딱 틀어놓으면 그때 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녹음이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은 가능합니다. 지금 아직 실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일체 은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실법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득이 있습니다. 부처님 소리만 가득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리도 다 가득 있고. 보가 군생 무유여 하시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대충 잡아서 인간의 역사를 5천 년이라 하자. 5천년 동안 온갖 뭐 개, 돼지, 뭐 소, 말 할 것들이 다 떠들고 사람은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많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 떠드는데 그 떠든 소리들이 또 바람소리 뭐 얼마나 빗소리는 얼마나 또 많이 났나. 그 모든 것이 그러면 어디 안 없어지고 어디 가 있단 말이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문하는 거예요. 지금 녹음하거든요. 조그만, 요, 손바, 뭐야, 손톱만한 칩 속에 다 들어가. 칩 속에 다 들어간다고. 그게 보입니까? 있습니까? 근데 그거 풀면은 이 소리 다 나와. 여러분들 뭐 웃은 소리 다 지금 녹음되어 있어. 다 나와. 그런데 하물며 삼천 전에 부처님 설법 소리가 어디,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내서 녹음하는 그 기술만 이제 개발하면 되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손톱만한 칩 속에 무슨 뭐 말만 있습니까? 두 시간짜리 영화 한 편이 다 있잖아요. 요즘은 한 편만 있는 게 아니라 손톱만한 칩 속에 영화가 뭐 수십 편이 들어있어.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게 그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한 연불이 아니라고요.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가득 차 있다. 왜 그 헛소리 같은 거 왜 우리가 자꾸 외우겠어요?
진리의 말씀이라.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눈을 못 떴을 뿐이죠. 열심히 우리가 그걸 외우고 연불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무릎을 칠 때가 있을 거야. 참 사실이구나. 보가 군생 무유여 하시니 군생 여러 중생들을 널리 깨우쳐서 남음이 없게 하시니 다 깨닫게 하시니 조복 이 문차심 환경이로다. 조복 신중신이 있었죠. 조복 신중신이 이것을 듣고 이 도리를 듣고 마음에 경사스럽고 환희하고 경사스러워했더라. 기뻐했더라. 불신 청정 항 정멸이여 부처님의 몸은 청정해서 텅 비어서 항상 정멸하다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형상을 통해서 형상 없는 소식을 깨닫게 하려고 형상 없는 이치를 이해시키려고 우정 방편으로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저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 아예 형상 없는 것을 해놓고 그만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그 근기들은 포습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게 바로 들어가는 소식인지도 몰라. 본래는 불신청정 항정멸이거든. 부처님의 몸은 텅 비어서 그래서 항상 정멸해. 그래서 보현 중색 무재상 하사. 그런데 중색을 널리 나타내 온갖 색깔을 널리 나타내도 온갖 형상이 없더라. 색적 시공이더라.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더라. 그대로 현상 그대로가 공한 자리고 공한 그대로가 형상이 있는 자리고 여시 변주 세간 하신 이와 같이 세간에 두루두루 머무시니 차 정화신지 소유이로다. 이것은 정화신중신이 들어간 바더라. 그 다음에 도사 여시 부사여 도사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수중생심 실연견하사대 중생심을 따라서 다 하여금 포기하사대 혹자 혹행 혹시 주 하시니 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걸어다니기도 하고 혹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도 하시니 무량위가 소오문이다. 무량위 신중신이 소오문 깨달은 바의 문이더라. 이 도사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은 참 불가사의해 있다고도 할 수가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고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해. 무량위라 한량없는 위이다. 그러니까 신중신 이름도 무량위야. 그게 아주 딱 맞아떨어지죠. 여섯 번째는 불백천급 난봉우라. 부처님은 백천급에도 만나기 어려움이라. 출응해서 이익한 것이 능자제하자. 그런데 부처님 만나기는 그렇게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 것이 능히 자유자재하시다. 그 자유자재한 면이 여러 수만 가지인데 여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세 신란 신리 빈궁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다 빈궁한 고통을 떠나게 한다. 빈궁을 면하게 한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불교를 잘 공부하면은 부자가 돼. 부자 되는 길이 불교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여기 뭐 법무사로부터 여기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 뭐 그 유명한 사찰 도대체 그 값이 얼마겠어요? 그 많은 재산 그것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전부 부처님 재산이야 사실. 이것도 부처님 재산이에요. 우리 지금 교실 이것도 이 법당도 부처님 재산이야. 부처님인데 내놓은 거지 이게 누구 보고 내놨겠어요. 그게 부처님 재산이야 사실은. 달라 소리도 안 해 부처님은. 근데 부처님은 워낙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이라 막 갖다 주는 거야. 전부 뭐 이 순간에도 어디서 절 지어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등기하는 곳이 아마 곳곳에 있을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평소에 누구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없어. 옷 한 벌 대접한 적이 없어. 오직 법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대접을 했어. 만 중생에게 대접하기를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대접을 했다. 그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과보, 복이 그와 같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600년, 26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부처님을